안녕하세요, 당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씨입니다. 아, 오늘 영하 10도인데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또 여기 이제 드디어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처음 보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에 있는 광교역, 거기서 이제 내리셔서 도보로 한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주차는 여기에 무려 100대 이상, 네, 무료 주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현수막 걸어놓고 저기 4층에 하이발리라는 간판을 지금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가오픈 상태인가요, 저희가? 네, 레슨은 하고 있는데 이제 가오픈을 시작을 했죠. 12월 12일 월요일부터 계속 신규 회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그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 추울 일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아니죠? 네. 마침. 오늘의 테니스 대표님이신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회사실에서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네. 도착을 했는데. 네. 아, 네, 눈이 부셔요. 설명을 드려야 네, 되잖아요. 그래도 밖에 공간을 좀 꾸며놨잖아요. 소개 한번 드려야죠. 이쪽이 저희가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인조잔디 싹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진님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여기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딱 앉아서 맥주 한 두 캔 딱 갖다 놓고 저녁 대관하시고 네, 예, 테니스들 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오시면 정말 여기 뷰 맛집. 맞아요. 예, 조명 맛집.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아트월인데 나 이거 몰랐어, 지금 알았어. 제가 사실 이 인테리어에 꽂힌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구색 뭐 꺼지기도 하고 요 지금 날씨에는 약간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줬고요. 일단 여기 메인 코트를 설명하기 전에 네, 저희가 안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짜잔. 네, 여기에 이제 카운터가 있고요. 그 요즘 인스타 감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 또 라켓 들고 많이 포즈를 취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네, 앉으셔서 네, 차나 뭐 식음료 조금 드시고 네, 간식도 좀 드셔도 되고 그죠? 저희 또 히든 카드. 자, 요게 볼머신기인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하지씨. 네, 저희가 이게 볼머신기가 큐링 이노스라고. 네, 로봇 볼머신기. 네, 로봇 볼머신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게 좋은 게 상하, 좌우, 높낮이, 길이, 이런 게 그쵸, 되게 세밀하게 좀 세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또 왔으니까 네, 실험을 한번 또 해야죠. 아, 그럴까요? 네, 하진님 또 공 치는 거 한번 살짝 발사 시작을 해서 네, 자 네, 제가 자, 준비하고 있다가 네, 나오면 투. 그래서 보통 이제 끝나면 20분씩 볼머신을 칠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쿠폰을 10분짜리 오히려 10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볼머신기를 즐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관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야간 뭐 나이트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낮 시간에도 대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 분들을 그쵸, 위해서라도 이제 저희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네, 이제 대관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남자 여자 탈의실인데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가 또 센스 있게 의자를 또 달아놨습니다. 네. 여기가 와, 당구씨 센스. 네. 옷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의자들? 제가 자, 자기 좀 키 높이 맞춰서 요게 편하면 요게다. 이렇게 해서 옷걸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조명도 이쁜데. 네. 자, 이 거대한 문을 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이 대형 풀코트가 나옵니다. 자, 연식이 자, 느껴져? 여기 같은 경우는 정식 정말 풀코트 사이즈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요 뒤에 사이즈가 3m, 그리고 요 폭이 저희가 13.5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코트 사이즈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요 천장을 찍어주시면 요쪽은 이제 그물망을 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로브, 아 서브. 토스, 토스를 들고 토스 연습. 서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칩니다. 하나, 셋! 다시 서브 넣고 토스 올려서 셋! 자, 서브 가능! 따봉!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기둥에 제가 요 벽등을 달아놨는데 이 맞아도 안 깨지는 걸로 일부러 네,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물망.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쪽은 뭐 맞을 일이 크게 없어서 시폰 커튼을 일단 좀 해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실내 테니스장 만드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스매싱을 때리거나 세게 맞잖아요. 근데 공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그 충격이 창문 소리가 안 났죠?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요게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저희가 세모 커튼을 넣어왔는데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이게 충격 흡수가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가 코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분이 레슨을 할 수 있는 코트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두 분이 레슨을 하시고 한 팀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한 팀은 이쪽 코트를 네. 풀코트로 쓰시고 여기서 저 길게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또 레슨을 하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테린이 탈출 뭐 게임 레슨 뭐 이런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오전에 10시? 12시 정도? 예, 네, 그때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 11시나 12시부터 네.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일단 모집 인원은 6명부터 네네네. 네, 10명에서 그쵸. 12명 네, 근데 저희는 10명까지 정도 생각을 네네. 하고 있어서 요즘 이제 또 금액도 비싸고 이제 또 테니스 치는 테린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액은 50분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12만 원 네. 네, 저희가 레슨을 진행을 할 거니까 네. 네,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 테니스 실력을 많이 가꾸셔서 내년에는 네. 코트로 네. 이제 야외 코트로 그쵸. 함께 나가시는 네, 거죠. 또 테린이 시합도 나갈 수 있게끔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호응과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문의 많이 주세요. 테니스 좀 하지였습니다. 테니스는 하이발리. 테니스 레슨은 하지. 유튜브는 테니스 아. 좀 하지. 안녕. 나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 쿨하지.